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 넌 항상 어린 아이일 줄만 알았는데 벌써 어른이 다 되었고 난 삶에 대해 아직도 잘 모르기에 너에게 해줄 말이 없지만 내가 좀 더 행복해지기를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 너의 삶을 살아라 난 한참 세상 살아는 줄만 알았는데 아직 18이고 난 항상 예쁜 딸 손으로 내 옷에 엉킨 실뭉치를 꿰줘 다 풀어주며 괜찮다고 해서 내 맘이 놓여지지 않는 걸 아실까요 비울만 하면서도 안아주는 당신 품에 다음부터 잘하겠다고 Dear mom 용서해 줄 수 있겠니 넌 나보다는 좋은 엄마가 되겠다고 약속해 주겠니 랄랄라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처럼 좋은 엄마 되는 게 내 꿈이란 거 말하지 않아도 다 알고 있다고 엄마가 누구보다 나를 사랑한다는 거 그래서 난 자신있게 말할 수 있어 엄마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바로 내 꿈이란 거
네. 여기 저 우리 팡팡 패널석의 여자분들은 다 옵니다. 예, 지금 뭐 정민 씨는 뭐 오늘 울러 나오셨죠? 예. 계속 우시네요. 예. 노래가 그런 게 있어요. 귀에 들어와서 그냥 양 반대쪽 귀로 나가는 노래, 귀로 들어와서 머리에 남는 노래가 있고, 그쵸. 귀로 들어와서 마음에 남는 노래가 있어요. 네. 근데 사실은 양희은 씨 노래는 언제나 마음에 남아. 어머, 나 정민 씨한테 울만나 봐. 이게 왜냐면, 네. 우리 엄마가 나한테 해줬던 얘기고, 내가 우리 딸에게 해주고 싶은 얘기거든요. 그러니까 저는 일하는 엄마들은 다 느낄 만한, 창피해. 죄송합니다. 아, 그래서 아마 이 노래의 울림이 각각 갖고 있는 그런 마음의 상처들을 치료했기 때문에 네. 울었던 것 같아요. 좋은 엄마가 되지 못했다 뭐 이런 가사. 아, 그러니까 늘 돈 벌라고 밖에 돌아다니라고 좋은 엄마가 못 됐었거든요. 예.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저는 이 노래 듣고 이게 광고에 나오거든요. 이 음악이. 근데 전 진짜 집에서 광고 보고 한번 운 적이 있어요. 아, 정말요? 이미 난 잠시 눈을 붙인 줄만 알았는데 벌써 늙어 있었고. 아니 근데 서장훈 씨가 체격만 컸지. 맞아요. 이 안에는 중학생 여자아이가 있더라고요. 예예예. 예, 예. 소녀가 있죠. 요즘에 1일 연속 보거든요. 깜짝 소녀가 있어요. 네. 양현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셨으면 저 공부는 되게 잘했을 것 같은 느낌. 아, 네. 왜요? 공부. 공부해라. 그게 중요한 건 나도 알아. 너 공부해라. 안 할 것 같으면. 아, 예. 딸의 입장에서 또 솔빈 양도 아주 그냥 오열을 하던데 왜 이렇게 울었어요? 엄마라는 단어 두 글자만 들어도 눈물이 나는 예. 단어가 엄마잖아요. 예. 근데 이 노래 들으니까. 어제 엄마랑 싸운 게 생각이 나서 눈물이 나요. 뭘로 싸웠어요? 뭘로? 제가 사실 뭐 다이어트 하느라 밥을 안 먹는다. 근데 엄마가 맨날 하는 말이 오늘은 꼭 밥 먹어라. 맨날 똑같은 말을 하는데 솔비나 밥 먹어라. 싸우니까 갑자기 네. 이게 너무 와닿았어요. 오늘 죄송하다고 꼭 전화 한번 드리세요. 네, 엄마 사랑해.